안녕하세요. 지금은 다운타운, LA 다운타운 밤입니다. LA 다운타운이 한 4, 5년 전부터 아주 비신하고 깨끗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지저분하고 무섭다고 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생겼고요. 또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스테플도 있고, 그다음에 LA 라이브도 콘서트장도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거의 안 바쁜 날이 없어요. 그리고 다운타운은 USC라고 그 유명한 대학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바쁩니다. 또 이번에 그 대한항공에서 새롭게 건물을 빌딩을 증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번화가 됐고요. 이 다운타운에는 재패니스 가든, 재패니스 리럴 도쿄가 있고요. 또 차이나 타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보시면은 이제 볼거리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제는 여기도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그 참지 못함으로 시끄럽게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홈리스트라고 또 위험한 도시라고 하면 지금 너무 관광 도시 같게 깨끗해졌고요. 밤에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유명한 호텔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이 이제 LA 라이브 있는 데와, 그 다음에 메리어트 호텔, 그 다음에 리츠카트 호텔이 있고요. 앞에가 리걸 시네마 스튜디움에서 14개 극장이 14개짜리 극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오른쪽이 컨츄리 메리어트 호텔이 있고요. 저기 그 110번 다리를 건너면 이제 코리아타운이 나오는데, 조만간 코리아타운도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데가 리츠카튼 호텔이고요. 여기는 호텔도 되면서 리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집으로도 사용하고요. 앞에 보시면은 대한항공 저기 마크가 보이죠? 여기가 메리어트 호텔 오른쪽에, 그다음에 LA 라이브 쇼 하는 데고요. 오른쪽에 이번에는 BTS가 여기서 공연을 안 하고 저기 패사된 어디죠? 거기에서 파사디나에서 했죠. 파사디나. 보시면은 호텔 아주 호화스럽습니다.
마이크로 센터가 있고. 오른쪽이 그 컨벤션 센터죠. 컨벤션 센터. 밤에 보면은 또 밤에 어떤 불빛으로 인해서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운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건물들이. 일로 쭉 가면은 이제 USC라고 이제는 유명한 대학이 있죠. 여기서 저는 유턴을 하겠습니다. 쪽에는 또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먹자 골목 건물이 많고요. 자, 보십시오.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대한항공 건물인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아마 카메라가 이제는 이게 LG4인데 그 저는 주로 찍는 게 LG4이나 LGV30 그 다음에 오스모 포켓으로 그거로 주로 촬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일 그냥 편안하고 무난한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스태플 센터. 대한항공이 요번에 지었던 그 그랜드 센터 호텔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마크가, 태극 마크가 보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LA 라이브 안에는 화려하게 마치 뉴욕처럼 전단판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는 각종 그 한복판 있죠.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일방통행 피가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일방통행이 길이 많아요. 그래서 간혹 점할 때도 있고요. 지금은 8시입니다. 5월 5일 8시. 굉장히 번화하죠? 번화하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제일 꼭대기 먼 데서 보이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군요. 7가 대한항공 광고 나오죠. 7가 여기 이제 밀쇼 위로는 이제 주택가 아파트랑 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는 가정집 콘도 개념이 있어서 불빛이 이제 없고 여기 육가까지 이제는 비즈니스 전으로 비슷하게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그러면 따져나갈까요? 뭐? 이빨에서 아까 제가 온데 가면 이제 풀로 오니까 이제 지금은 다른 길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 버스는 720번 같은 버스는 급행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탑 사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완행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근마다 스탑합니다. 실로 됐죠.